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영남 알프스 가지산에 나와 있습니다. 눈이 있고 상고되겠다 해서 보러 왔는데요. 얼마나 예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6시 반이고요. 성남 터널입니다.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춥고 노을이 지금 멋있게 물들고 있습니다.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7시 40분 넘어갔는데요.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눈이 조금 쌓여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지산 입구에 계단이 그 산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저 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눈이 쌓여있고 저 쌓여있는 곳이 보이는 곳이 중봉입니다. 중봉과 쌀바위 쪽에 이렇게 지금 보기 좋습니다.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서 가지산까지는 약 1.6km 정도 남았고요. 가지산 산장 입구입니다. 여기서 계단을 한 680개 정도를 올라가다 보면은 중봉 입구가 나옵니다. 중봉 입구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눈이 딱 참 좋습니다. 예, 이제 중봉에 도착했습니다. 와, 완전히 막 이런 세상이 막 멋집니다. 좋다 좋아.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중봉을 지나서 정상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결국에 정상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눈이 예쁩니다.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. 예, 자, 9시 한 20분 되는데 가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단고대가 너무 아름답고요.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요. 아, 좋네요. 예, 멋진 상고들을 이제 보고 가지산 산장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고들이 너무 멋있어서 가기 싫네요.
천천히 가는 쪽인데 오늘은 별로 가는 건 아니고 다시 정상으로 해서 중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딸바의 쪽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보도록. 산장에 왔습니다. 예, 산장 여기서 설락터널까지는 약 1.8km 내려가면은 하산길이겠습니다. 내려가서 마지막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약 5시간 동안 가지산 연산행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해피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